컴퓨터라면 좀 이렇게 나오겠지만, 솔직히 한국 기업 마음에 안 드는 게, 이런 거 그래프는 솔직히 다 전자 기기가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못 쓰게 하니까 여기 옛날에는 좀 이상해, 수학 교육이. 그러니까 미국이나 필리핀, 대만, 태국 보면은 다 이거 그래프가 있어. 함수 그래프 전자 기기가. 근데 이걸 안 쓰단 말이야. 뭐 계산기도 마찬가지고. 계산기를 안 써.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자리 있지. 이 자리. F, A 자리가 확실하게 뭐야? 0보다 크, 고. 그다음 0을 집어넣은 자리가 0보다 작고, equal 들어가면 안 돼. 그렇지? equal 들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하니까 하나, 두 개밖에 없는 거잖아. 아니면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니까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올라갔다, 확실하게 내려온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게 동시에 만족. 그러면 F0는 여기 0 집어넣어봐. F에다 0 집어넣으면 F에 0 집어넣으라고. 1, A, 0, 1, 0 곱하기, 잠깐만, 1 곱하기 마이너스 1, EA 마이너스 4가 나오거든. 여기서 이해 많이 사라지? 이것이 0보다 뭐야? 작다죠? 0보다 작다잖아. 작으니까 결국에는 A는 얼마보다?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주어진 보기에서 딱 나와봐. 주어진 보기 A. 좀더 이도가 작다네. 2보다 작다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또 찾아야 돼. 자, F에 넣어봐.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 2의 A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0보다 크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살리려고 A를 치려고 보니까 뭐야? 이 부등식은 뭐야? 만만치 않네. 그러니까 말이 보던 거 아니냐, 근데? 자, 2A. 2a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에 이렇게도 되거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2를 만들고 곱해. 그러니까 8 아니야? 이게 뭐야? 뭐하냐? 2 이렇게 하지. 하이퍼로사인이 아니야? 이게 뭐야? 하이퍼블릭 사인 x 아니야? 이해 이제는. 근데 여기서 2를 만들고 없앴으니까 뭐야? 결국 이 하이퍼로 사인, 자, 이 하이퍼블릭 h를 여기 쓰시면 안 되냐 진짜. 이게 좀 발음하기 좋은데 사인 하이퍼블릭이잖아. 짜증나게. 아니 왜 이렇게 쓰면 안 되냐고 사인을. 하이퍼블릭 사인 x. 이게 더 자연스러운데 나는. 근데 왜 하필 사인 다음에 하이퍼블릭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사인을 먼저 발음하면 하이퍼블릭을 뒤에 있으니까 다시 발음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왜 마음에 안 들어 나는? 하이퍼를 사인을 쓰라면 안 되냐고. 뭐 덧나 어디 좀? 그러니까 사집 이렇게 돼. 약분하니까 뭐? 약분하면은 하이퍼블릭 n a는 2죠. 결국에는 a 법이 구하니까 a는 반대로 이항하니까 a 아크 하이퍼블릭 2. 모든 수학에서 내가 볼 때는 여기 넘어가니까. 0 넘어가죠? 이게 답이거든. 답인데 없어. 근데 여기 외우는 게 있거든, 사실 또. 아크 하이퍼블릭 사인 x는 ln x 플러스 루트 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지. 반드시 외워야 돼. 두개 있으니까. 여기가 얼마? 2. 자, 2야. 2, 2, 5. 자, ln 망할 2 equal ln 2 플러스 루트. 자,
아크 하이퍼볼릭 사인 x는 사인 2는 d 플러스 2 아니야? 이거밖에 없네 답이. 4번. 모든 양수 미분 가능하대요. 그럼 L을 그래프가요. 표적 관계 없도록 하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살짝 x를 묶어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3승 x 대지 x제곱 플러스 a 절대값이. 근데 얘는 뭐야? 절대집 x 곱하기 절대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거든요. 근데 여기서 x는 뭐죠? 양수라 했죠? 양수잖아. 양수니까 얘는 뭐야? 그냥 없어도 돼. 결국 여러분들이 이것이 뾰족한 게 없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 뾰족한 게 없도록 해야 돼. 그러고 뾰족한 게 없도록 해라. 뾰족한 게 없도록 해라. 뾰족한 게 없도록 해라. 그러면 이거는 뭐야? 2차식의 그래프죠. 이게 만약에 fx라면은 2차식이거든. 2차식 그래프 아까 얘기했지만 2차식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어떻게 돼요? 뾰족한 부분이 생겨서 미분 불능이 생기잖아요. 그러려면 이놈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죠.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 얘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f가 위에만 있다는 거야. 뭐 최고차항이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 모양만 되는 거지. 이거 꺾어 올려봤자 다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그래프는 판별식이지. 영구나 잡거나 같다. 허가를 받는다고. 그럼 이것이 허근을 갖는 조건은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A C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2차식이 모형에서 우리가 앞에 허근 갖는 거 했었죠. 이 사실은요 판별식에 대해서는요 다른 단원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2단원에서는 좀 나와. 고등학교 때는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여기서 A 범위는 뭐야? A는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되는 A 최소값은 얼마지? 4분의 1. 2번 함수 fx가 x제곱 플러스 tx 이것이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의 개수,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를 GT를 할때 그걸 다 구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미분은 G-1 있죠. G-1 있죠. 그럼 T가 얼마야? T자리에 얼마? 마이너스 1이잖아요. T자리에 마이너스 1이 왔을 때 미분 뭐예요? 가능하자는 점의 개수는 몇 개냐 이 말이지. 응? n은 얼마야? 이거지. t가 마이너스일 때 미분 가능하지 않으니까 마이너스를 넣어봐봐. 넣으면은 fx는 절대치 x의 제곱 마이너스 x지.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것은 모양이 뭐야? 그래프가 2차식이죠? 뭐하고 뭐야 그니? 0하고 0하고 얼마? 1이죠.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된거 아니야. 자, x축을 중심으로 꺾으면은
이렇게 꺾지. 두개 생기지. 부족한 게두개 생기지. 뾰족하죠? 두개 생겼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2. 이런 얘기지. 자, G0은 t가 얼마일 때 1이죠? 0일 때거든요. 0일 때니까 fx는 x의 제곱에 절대치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야? 이게 제곱하고 항상 양수 아니야. 맞죠? 근데 얘는 필요 없는 거야. 이 그래프는 뭐야? 모양이 어떻게 돼? 모양이. 그냥 이렇게 된 거지. 얘는 꺾어봤자 그대로잖아. 꺾어봤자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얘는 미분 불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제로야. 미분 불능이 제로니까 제로지. 없으니까 제로다. 미분 불능 없으니까 제로다. 미분 불능 없으니까 제로다. 그 다음에 리미트 t가 어디로 가지? 리미트 t가 어디로 가? 0 플러스로 갈때 g t를 구하시오. 이런 뭐냐면은 t가 뭐라고요? 0이 아니야. 0이 아닙니다. t가 0이 아니야. 그럼 이것이 0이 아니기 모양에서 이거니까 t가 0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모양이 이거지. fx는 여기가 x의 제곱 플러스 tx인데 결국은 절대치 xn에다가 x 플러스 t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얘는 t가 뭐예요? 0이 아니죠? t가 0이 아닌데 t가 0으로 갈 거죠. 그럼 결국은 이건 보세요. 모양은 어떻게 돼? 이거의 그래프는 0하고 뭐로 가죠? 마이너스 t를 갔죠. 마이너스 t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t야.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된 거지. 그런데 t가 0이 아니야. 아니니까 이것이 막올거 아니야. 막 오더라도 이렇게 오던 이렇게 오던 꺾으면 몇 개야? 두 개지. 두 개지. 아니 이 모양에서 꺾거나 이 모형에서 꺾거나 이 모형에서 꺾거나 t는 0이 아니니까 꺾어봐. 꺾어봤자 뭐야? 꺾은 게 꺾은 모형이 뭐야? 꺾이면서 뾰족한 게몇개 있는 거야? 두 개가 반드시 있겠죠. 두 개가 반드시 있겠죠. 그래서 얘는 얼마다? 2다. 됐나? 이해. 참고로 바를 게 있어. 우리가 만약에요, 변곡점을 꺾잖아요. 이런 게 있어. 변곡점을 꺾으면요, 좀 상황이 달라져요. 변곡점이 R인가 꺾으면요, 뾰족해지지만요, 만약에 변곡점 같은 경우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된 경우가 있어.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변곡점. 변곡점 뭔지 아죠? 아래로 볼록했다가 위로 볼록하다 이 말,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는요, 이제는 꺾잖아요. 꺾으면 전문, 이 변곡점을 꺾으면은 변곡점을 꺾으시면은 여기서 꺾으면은 얘는 여기서 모양이 이렇게 해가지고 뾰족이 되지만요, 변곡점을 꺾으면요 좀 부드러워집니다. 이거 참좀 조심해야 돼. 부드러워져. 변곡점을 꺾으면 얘는 부드러워져. 참고로 말이지. 부드러워진다고.
그래서 변곡점을 꺾으면 그때는 그대 뭐야? 미분 가능해지지. 구리 있죠? CU. 구리 알죠? 주기율표에서 CU. 구리.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CU 편의점도 구리네요. 구리다. 아, 진짜 구리네, 이 편의점. 구리다. 그러니까 구리 같은 거 있지. 이 편, 휘잖아요. 응? 그러니까 변곡점 같은 게 모양이 휘면요. 그대로 다시 부드러워져요. 변곡점이. 부드러워진다. 그런 개념으로 가면 돼. 그래서 변곡점에서 꺾이면 그때는 미분 가능한 그대로 보존합니다.